자, 우리 저번 시간에 한것좀 복습해 볼까요? 메모리에는 크게 스택이랑 힙 있다 그랬죠? 스택이랑 힙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회전초밥 접시 얘기했죠? 사용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스택이 있고요. 얘는 지역 변수를 저장한다 그랬어요. 지역 변수. 그리고 힙은 사용자 정의 데이터. 아이고, 잠깐만요. 인터넷이 끊겼네. 자,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아서 인터넷이 끊겼어요. 다시 해볼게요. 스택 있다 그랬죠? 아이고, 힙. 얘는 지역 변수. 지역 변수가 뭐냐면은 중괄호 안에 기술된 변수예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사용한 변수 다 지역 변수라 그랬죠? 나중에 매개 변수도 배우는데 함수 호출할 때 string.println하고 뒤에 중괄호 이렇게 하죠. 요 중괄호 뒤에 기술하는 애들 이게 매개 변수라고도 불러요. 얘도 이 함수 내에서는 지역 변수로 쓰여요. 뭐 우리 일반적으로 중괄호 안에 기술된 우리 뭐 전역 변수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애들 전부 지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는 스태틱 나중에 배울 스태틱 이용해서 선언한 애들이 전역 변수예요. 자, 그래서 스택 우리가 사용할 변수를 스택에 올려요. 이렇게 스택에 올려서 쓰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기본 자료 0이랑 참조 자료형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 자료형은 스택에 A1 찾아가면 거기에 바로 데이터를 저장해요. 초밥 접시에 초밥을 바로 올려놓듯이. 그런데 참조 자료형은 크기가 워낙 크거나 일정치 않으니까 크기가 일정한 주소만 담아요. 초밥 접시에 안내 표지 판 이렇게 올려놓듯이 실제 음식이 있는 안내 표지판을 올려놓듯이 얘네들은 주소만 담고 있어요. 참조 데이터는 주소만 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주소를 사용자가 할당해서 써요. 뭐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문자열 쌍따옴표 하면 요거 할당하란 얘기겠죠? 그 다음에 new 연산자 쓰면 힙에 할당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힙에 있어요. 그럼 힙에 지금은 문자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형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역 변수 나타내는 저장하는 스택 그리고 사용자 정의 데이터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는 힙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메소드 에어리어라고 있어요. 우리 클래스 내용도 메모리에 올라가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래스 내용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전역 변수 이렇게 메소드 에어리어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상수들은 힙에 저장돼요. 특별하게 상수들은 상수 풀이라는 애가 힙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상수 풀에 상수들 저장하고요. new나 뭐 new로 할당한 애는 일반 힙에 저장하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본인들 코드를 보면은 대충 보여야지 돼요. 볼까요?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지역 변수죠. 메인 안에 있으니까 지역 변수죠. 네임, 에이지, 하이트. 걔네들이 이렇게 스택이 잡혀요. 스택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홍길동은 이거 참조 데이터라 그랬죠? 힙의 홍길동 상수니까 상수 풀에 잡힐 거예요. 힙에 잡히고요. AG26 이런 애들은 기본 데이터라 그랬죠? 직접 스택에 들어가요. 크기가 일정하니까 8바이트 이하면은 스택에 그냥 툭툭툭 들어가요. 메모리도 4바이트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면 메모리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메모리 그리는 이유는 말했지만 나중에 본인이 작성한 클래스를 작성해서 프로그램 쓰다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메모리 저렇게 저 구조를 모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클래스 정의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클래스는 뭐라 그랬어요? 관련 있는 코드를 묶어서 만든 거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코드를 짜는데 A 관련 코드, 막 B 관련 코드, C 관련 코드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거 코드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련 있는 걸 묶는 거예요. A 클래스하고 A 관련된 내용들을 다 일로 가져오는 거죠. 그다음에 B 클래스 한 다음에 B하고 관련된 애들을 다 일로 갖고 오고요. C 클래스 해가지고 C랑 관련된 건다 일일이 가져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유지 보수할 때 A 관련된 애는 A 와서 찾으면 되겠죠? B 관련된 애는 B 쪽에 와서 찾으면 되고 C 관련된 애는 C에 와서 찾으면 되겠죠? 관련 있는 코드를 묶은 거예요. 지금은 관련 있는 변수들만 묶었는데 나중에 더 많이 배우면 클래스 안에 메소드도 들어가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자, 그래서 정의 클래스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퍼블릭 클래스, 클래스 이름 이렇게 기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와 관련 있는 변수들을 선언해 줘요. 퍼블릭하고 기본자료형 변수명 이걸 필요한 만큼 기술하시면 돼요. 뭐 퍼블릭 말고 다른 걸쓸 수도 있는데 나중에 배웁시다. 퍼블릭의 의미는 모두 접근 가능.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퍼블릭으로 해준 거예요. 나중에 배울 프라이베이트. 얘는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 잘 이해 안 되니까 그냥 듣고 갑시다. 안에서 사용. 그 다음에 뭐 프로텍티드, 디폴트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것도 뭐 이건 두 개는 쓰지 않는 걸 권장할게요. 쓸 일이 없어요. 본인 웹 프로그램 하면서 일반 어플 프로그램 하면서도 뭐 본인이 일부러 설정해서 쓸일 없어요. 얘는 상속된 클래스에서만 사용. 얘는 같은 패키지에서만 사용. 뭐 이런 범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의하는 그런 애예요. 나중에 또 자세히 알아보고 일단은 그냥 퍼블릭을 붙여서 쓸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선언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를 정의했으면 선언해서 쓰셔야 돼요. 우리가 변수 쓸때 int a 이렇게 써야 되는 것처럼 클래스 이름 변수명은 new 클래스 이름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하지만 다르죠. 좀 복잡하죠. 이런 식으로 선언하듯이 선언해서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예제가 나와 있네요. 자, 휴먼이랑 클래스를 한번 정의해 봤어요. 이름, 에이지, 하이트.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퍼블릭 클래스 휴먼 클래스 이름이죠. 클래스 이름 예전에 변수명 설정할 때 대문자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문자로 쓴거 반드시 써 주셔야 되고요. 할당할 때는 이제 이게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처럼 선언해서 써요. 휴먼이라는 애가 한개 필요하니까 휴먼 h
이제 H라는 이름의 요거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뉴 휴먼. 할당 연산자예요. 힙에 할당하라는 소리예요. 휴먼을 요 내용을.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순간에 힙에 실제 메모리 요게 생성되어 실제 메모리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네임 저장할 수 있고 에이지 저장할 수 있고 하잇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 이거 힙에 생겼으니까 주소가 생성되고요. 이거 실행하면 요 주소가 생겨요. 실행한 결과로 요 주소가 생겨요. 그러면은 H에 들어가겠죠. 0x01. 그럼 H에 요 주소인 0x0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name, age, height 저장 공간에 접근하려면 이 변수명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점이라는 연산자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h 점 하면 h가 가리키고 있는 0x01에 가서 여기죠? name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랬어요. h 점 age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랬어요. height 점 뭐여야 되나? height 점 아니다, h점 하이시죠? 이렇게 접근해야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랬어요. 데이터 이 부분에 데이터 넣을 때는 는 해서 데이터 써서 넣고요. 읽어올 때는 앞에 것만 쓰면 된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쳐보고 요런 이거 그려보라 그랬어요. 까요? 홍길동 네임 에이지 하잇. 그리고 이 부분에서 뉴 하는 순간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그 다음에 요 주소 0x01이 H1에 들어가죠. H1에 들어왔죠. 그리고 H1.name 홍길동 얘도 참조 데이터니까 요 데이터도 힙에 생겨요. 상수는 상수풀에 생긴다 그랬죠. 힙 영역에 상수풀 거기에 이렇게 홍길동이라고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주소가 네임에 들어가죠. 여기서 나머지는 직접 데이터를 넣고 있죠. 그 다음에 찍으면 요렇게 결과가 나오죠. 좀 복잡해졌네요. 얘는 두개 선언한 거예요. H1은 유 홍길동 하니까 하나 생성됐고요. 여기서 또뉴 홍길동 하죠. 두 개가 생성됐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객체. 이렇게 클래스가 힙에 올라가서 생성된 애를 전문용어로 인스턴스라 그래요. 인스턴스라 그래요. 인스턴스가 두개 생겼네요. 실제 힙 메모리에 클래스 내용이 들어가면 생성돼서 메모리에 이렇게 떠 있으면 보통 메모리에 데이터 올라간다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메모리에 떠 있다 그래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 저도 다들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서 따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메모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두개 생기죠. 뉴 휴먼 할때한 개. 뉴 휴먼 할때한 개, 각각 H1, H2 따로따로 저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두개 선언할 때. 자, 그다음에 다른 클래스로도 이렇게 두개 선언할 수 있겠죠? 독 하나, H1 하나. 그럼 뭐독 하나, H1 하나 따로따로 만들어지겠죠? 코드는 그림은 생략돼 있네요. 자,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변수 하나에다가 두번 뉴로 할당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뉴 휴먼 했어요. 그럼 휴먼이 하나 생기고 걔 주소가 H1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가 될 거예요. 여기 0x0110이 들어가고 얘가 얘를 가리켜서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잘 사용했어요. 근데 다시 이 부분을 호출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새로 메모리를 할당하고
새로운 주소가 H1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0x01은 사라지고 새로 만든 애의 주소 0x04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존 할당된 데이터들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죠. 얘는 가비지 컬렉션이 걷어가요. 자바에서 힙 메모리에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를 지가 가비지 컬렉션이 확인해가지고 수거해가요. 자, 그래서 조심해서 이걸 지울 게 아니라면 더 이상 쓸 일이 없는 게 아니라면 관리를 잘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겠죠?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쓸 일이 있다면 변수를 따로 두개 선언해서 각각 따로따로 변수에 뉴로 할당한 클래스를 넣어줘야 되겠죠. 됐죠? 자, 그다음에 얘는 또 재밌는 경우에요. 이게 저장 메모리를 휴먼 H1 하면은 H1이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에요. 저장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른 애의 메모리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밑에 그림을 볼까요? 처음에 H1 선언했죠? H1 선언했죠? 그래서 new 해가지고 할당했어요. 요만큼. 요만큼 할당했어요. 처음에 위에 거 가리키고 있네. 이런 식으로 할당을 했어요. 그런데 H2는 H1 했어요. 그럼 H2가 H1이 이리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같은 주소를 가리켜요. 그래서 H1을 통해서 값을 변경하거나 H2를 통해서 값을 변경하면 각각 찍으면 같은 H1을 통해 변경한 게 H2에도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조심하라 그랬죠. 자,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한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할건 뭐냐면, 우리 지금 클래스를 같은 곳에 만들고 있죠? 같은 곳에. 다른 프로젝트로 한번 뽑아볼 예정이에요. 지금 다른 클래스로 한번 뽑아볼 예정이에요. 자, 새로 만듭시다. 이클립스 실행해 보세요. 자, 원래 드림 PPT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저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 쓰시는 분들 있어서 프로젝트 새로 만들면 귀찮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프로젝트 새로 만들어서 997 자바스타트라는 새로운 패키지를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클래스 추가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우리 새로 하나 마이 클래스 5 한번 선언해 봅시다. 뉴 클래스 합시다. 여기 들어왔나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 뉴 클래스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마이 클래스 저는 5네요. my 클래스 5 하고요. 메인이 포함되어 있는 애로 만들게요. 이렇게 클릭할게요.
우리 이전에 이렇게 휴먼 클래스가 있네요. 자, 여기에 뭐 어떤 작업을 지금 하려고 그러냐면은 다른 파일로 만든 클래스를 다른 파일로 만든 클래스를 읽어오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같은 패키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보면 패키지 com.human.ex 패키지 있죠? 여기다가 우리 휴먼 클래스를 만들어 봅시다. 오른쪽 new 클래스 해서 하나 추가하시면 돼요. 근데 주요할 점이 뭐냐면은 아까 보면 작업한 데 같은 클래스가 있으면은 안 돼요. 클래스 이름은 식별자여 가지고 한 개만 존재해야 돼요. 한 개만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아까 휴먼 클래스 있으니까 휴먼이라고 또 하면 에러 나요. 그래서 휴먼 아까 하나 있으니까 1로 합시다. 2로 할까? 2로 합시다. 다른 파일로 클래스 만드는 중이고요. 휴먼 해도 되는데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위에 있잖아요. 같은 패키지에 클래스 이름이 같은 애 있으면은 에러가 나요. 자, 그거 클릭하시고 피니시 눌러 봅시다. 요거 클릭하면 안 돼요. 얘는 메인이 들어 있지 않는 클래스죠. 피니시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이전에 기술한 데이터를 어차피 내부 내용은 같으니까 여기다가 추가합시다. 추가해 보세요. 자, 이거 다 쓰셨으면은 우리 요 클래스에서 걔를 쓰면 돼요. human2 h2는 you human2 이런 식으로 할당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쓰시면 예전처럼 쓰시면 돼요. 뭐 그래서 h2.age age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패키지 뭐라 그랬어요? 관련 있는 코드를 묶어 놓은 거라 그랬죠? 얘를 요 휴먼 2 .java 요 클래스를 다른 패키지에 만들어 볼게요. 여기 소스 가셔가지고 오른쪽 클릭 뉴 패키지 해보세요. 그 다음에 com. human. dto 해봅시다. 데이터 트랜스퍼런스 오브젝트 약간 이렇게 DTO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요 com.human.ex 폴더 하나 있는 거고 com.human.dto 폴더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방 만든 요 human2.java를 위로 이렇게 올려 볼게요. 드래그해서 올려 보세요. 이거 변경할 건지 오케이 하시고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만든 게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휴먼 2. 이렇게 돼 있어요. 패키지가 DTO로 바뀌었죠? 아까 휴먼.exe 만들어서 휴먼.exe였는데 위로 옮기니까 DTO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바 클래스 이쪽 가셔서 보시면은 이상한 게 생겼어요. 여기 임포트라고 생겼죠? 일단은 지워보세요. 지워보시면 우리가 넣은 게 아니고 툴이 알아서 넣은 거예요. 우리가 파일을 클래스 파일 위로 올리니까. 그래서 요 새로 넣은 들어간 코드를 지우면 이렇게 에러가 뜨죠? 자, 요 에러 뜨는 이유가 전체 경로를 다 써줘야 돼요. com. human.exe.dto.human. 클래스 할때 원래 전체 이름을 다 써줘야 돼요. 써주셔야 되고요. 근데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은 생략할 수 있어요. 아까는 에러 안 났잖아요. 이게 같은 패키지에 있으니까 에러 안 났잖아요. 그래서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에러가 안 나요. 근데 다른 패키지에 있으면 풀 이름을 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java.util.scanner 이것도 클래스예요. 그래서 풀 이름으로 이건 자바 폴더에 util 폴더에 가면 스캐너란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com.human.dto 폴더 가면 휴먼 클래스 있는 것처럼 휴먼 클래스는 얘 스캐너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요 폴더에 가면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자, 이거 이렇게 길게 쓰면 이거 뭐 객체 생성할 때마다 쓰면은 이거 짜증 나겠죠? 이렇게 있을 때마다 쓰면 짜증 나죠? 그래서 아까처럼 import라는 애가 지원돼요. 그래서 import는 생략하는 거예요. import 하고요. com.human.dto 이렇게 써도 되고요. 왜 에러 났지? 아, dto는 패키지죠. 여기 클래스를 넣어야 돼요. 점 모든 거. 그럼 dto에 휴먼 말고 다른 클래스가 있으면은 다 요거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DTO에 있는 클래스는 이제 이거 생략해도 돼요. 저장해 보세요.
에러 안 나죠? DTO 밑에 있는 클래스들은 생략 가능하게 하고 싶으면은 요 얘를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길게 쓰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생략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더 명확하게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s a human 2. 이렇게 명확하게 이 클래스만 임포트할 수도 있고요. 별 하면은 요 밑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이 자동 완성되어 이렇게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해드리게 볼게요. 자, 원래 클래스는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선언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한 클래스에 퍼블릭이 한 개만 있어야 돼서 퍼블릭 생략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클래스 하나의 파일 하나로 만들어서 구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하면은 같은 패키지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서만 접근할 수 있는 클래스예요. 디폴트 클래스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쓰면 디폴트예요. 그래서 요 패키지에서만 접근할 수 있어요. 요 휴먼이란 클래스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 패키지 밖에서 얘를 호출하려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 빼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뭐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은 뭐 문제 없어요. 이렇게 생략해서 쓸수 있는데 패키지가 다른데 생성한 요 휴먼 2 클래스는 전체 경로를 다 쓰셔야 돼요. 얘처럼 전체 경로를 다 쓰셔야 돼요. 예전에 자바점 util 점 스캐너처럼 전체 경로를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맨날 이렇게 쓰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import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상단에 import 넣으시면 되고요. 전체 경로 여기다 클래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줄여쓸 요거를 이렇게 줄여 쓰고 싶다. 그럼 줄여줄 대상의 클래스를 상단에 기술해 주시면 돼요. 상단에 기술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당 패키지 점별 하면 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모든 클래스들을 생략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컴 점, 휴먼 점, DTO 그 부분을 생략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특정 클래스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 다 생략이 가능하겠죠? 기본적으로는 클래스 쓸때 패키지 전체 경로에 클래스 이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요걸 추가해가지고 생략된 거예요. 그럼 요 안에 있는 애들은 생략 가능해요.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도 생략 가능해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5분 정도 남았는데 금방 한 것들 정리해 보세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여기 예로 나신 분 있어요? 여기 빨간 줄 나신 분들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보통 하나의 클래스에서는 하나의 패키지에서는 같은 이름을 두개쓸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딩 연습하다가 아무래도 다른 어딘가에 다른 데에다가 휴먼이랑 클래스로 만드셔서 그래요. 여기 안에서는 휴먼 하나만 쓰셔야 돼요. 같은 패키지에서는 이름이 다른 클래스, 이름이 같은 클래스 두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러 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새로 아까 빼서 만들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디폴트로 선언한 애도 디폴트 같은 패키지에 쓸수 있어가지고 앞에 패키지 경로를 안 붙이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휴먼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휴먼 클래스가 있으니까 파일 따로 해가지고 휴먼 클래스 만들 수 없어요. 같은 패키지니까. 그래서 다른 패키지에 만들었어요.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들은 생략할 수 있고요. 다른 패키지에 있는 애들은 풀 이름으로 다 써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풀 이름으로 다 써주셔야 되고, 이거 생략하고 싶으면 임포트 사용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임포트 사용 방법은 패키지 기술하시고 점별 하면 패키지 밑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 이렇게 줄여 쓸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특정 클래스 위에 거 없이 밑에 것만 있으면 요 패키지에 이 클래스만 휴먼 클래스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휴먼 클래스만 생략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본인이 한 7분 정도 시간 드려 볼 테니까 본인이 만든 클래스 한번 패키지 DTO 패키지에 추가해 가지고 접근해 보세요. 자, 다음 것도 봐 봅시다. 자, 밑에 거 보면 이런 애가 있어요. 카 하고서는 어때요? 클래스인데 클래스 안에 또 클래스가 있어요. 타이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보시면은 카라는 클래스 있고 타이어라는 클래스 있죠? 이렇게 카 있고 콘솔 창은 어떻게 뜨게 하죠? 이거 창 없으면 윈도우즈에 쇼 뷰에 콘솔 요거 하셔도 되고요. 창 없어지면 쇼 뷰에 콘솔 하시면 되고요. 여기 없으시면 아더에 검색하시면 돼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 안에 카 클래스 있고 타이어 클래스 있는데 타이어 클래스는 이렇게 되고 컴퍼니 가격
마일리지 이용 거리인가? 주행 거리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칸은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타이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요.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선언해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어때요? 자동차는 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타이어 있고 그다음에 문참차문 있고 뭐 핸들 있고 이게 합쳐져 가지고 자동차가 되죠. 자동차는 문도 있고 타이어도 있고 그다음에 핸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차가 되죠. 그래서 요런 부품 하나하나를 전부 클래스로 만든 다음에 걔를 합쳐 가지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처럼 차 안에 타이어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머리, 가슴, 배, 다리 이거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겠죠. 사람 좀 복잡하게 하면. 자, 그래서 저런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타이어 만들고 안에 칸에 타이어 선언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걔를 접근하려면은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카는 유카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타이어 보세요. 카점 타이어 점 데이터 카점 타이어 점 마일리지 카점 타이어 점 프라이스 어때요? 안에 객체가 또 있으니까 클래스가 또 있으니까 인스턴스라 그랬죠? 인스턴스가 또 있으니까 점 찍어가지고 내부로 또 접근하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주의해야 될게 새로운 카 하나를 만들고 새로운 칸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새로 뉴에서 칸을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 동작은 돼요. 뉴점 타이어는 카점 타이어 기존 카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가져다가 새로운 칸을 만들려 그래요. 기존 칼을 다 가져다가 새로운 칼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값을 읽어서 새로 만든 칸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타이어는 뭐예요? 객체예요. 그래서 얘처럼 타이어에 타이어를 넣으면 주소만 복사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어디 갔나?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카에다가 타이어에다가 뉴 카에 타이어에다가 타이어 요거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주소만 이렇게 복사해 오겠죠? 그래서 같은 데를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쓰냐. 일일이 이미 칼을 카나 뉴카를 만들 때이 부분이 실행이 돼 가지고 타이어 저장 공간이 힙에 생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런 식으로 복사 넣어 줘야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클래스 안에 클래스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클래스를 는 연산자 해가지고 직접 바꿔버리면 주소만 복사돼요.
들어있는 값을 일일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분리된 애가 만들어지고요. 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메모장 하나 열어서 그려볼게요. 자, new 카면 어떻게 돼요? 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카 안에 타이어 있죠? 자, 그래서 봅시다. new 카였어요. new 카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봅시다. 카, 스택 있고, 힙 있으면, 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는 컬러를 넣을 수 있는 데 있고요. 문자열이니까 주소가 들어 있겠네요. 얘도 컴퍼니 주소 생략하고 바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피드, 원래는 딴데 있고 주소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스피드 0 문자열이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얘는 어떻게 돼요? 타이어 돼 있잖아요. 타이어가 얘네죠? 그러면 얘는 또 뉴 타이어 했잖아요. 어딘가에 타이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잡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 주소가 얘가 0x1121 하면 여기 들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타이어. 그래서 new 카 하는 순간에 여기 new 타이어 돼 있으니까 여기 저장 공간 생겨가지고 요런 애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카 만약에 C1에 넣었으면 여기에 0x11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자, 그 다음에 카투도 뉴 카에서 만들면은 똑같은 애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주소는 다르겠죠? 0x12. 왜 새로운 주소에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로 만들어질 거예요. 뉴카한번더 하면 0x12. 자, 그 다음에 01의 C1, C2, C1에 있는 요 각각의 데이터를 C2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는 어차피 문자열을 똑같이 쓰면 되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컬러, 컴퍼니, 맥스 스피드 이거 일로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C2. 여기다 써볼까? C2. 컬러 C1.컬러 하면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똑같은 애가 들어오겠죠? 여기 문자열 들어있는 게 그대로 복사되겠죠? 주소가 그대로 복사되니까 상수는 어차피 변경이 안 돼서 같은 애 갖다 써도 뭐 문제가 안 돼요. 얘는 또 일일이 복사해 와야 되겠죠? 이거 복사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C2. 맥스 스피드에 C1. 맥스 스피드 하면 되죠. 그럼 얘가 일로 복사해 오죠. 중요한 게 얘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얘를 복사해 오고 싶으면은 이걸 복사 여기 0x22가 들어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C2.tire는 C1.tire 하면 뭐가 복사돼요? 요 주소가 이 밑으로 복사가 되죠? 0x21 이렇게 복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얘가 얘를 가르쳐 버려요. 그럼 타이어 한쪽 변경되면 같이 변경되죠? 안 된다고요.
그럼 이거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값을 일일이 복사해야 돼요. c1.tire. 어떻게 돼요? 요 이름이 있죠? company price mileage. 그래서 company 복사하고 싶으면 company 점 여기 company 해야 이거를 일일이 다 하나씩 다 이거 여기 왼쪽 오른쪽 넣어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여기 있는 값이 일일이 이렇게 복사되죠? 일일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고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그 관련 설명이 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주석한 것처럼 쓰면 주소만 복사돼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일일이 다 해야 돼요. 얘도 이걸 사용하면 주소만 복사돼서 값을 공유하게 돼요. 우리가 원하던 게 분리된 두 개의 자동차를 만드는 거니까 공유하면 안 되겠죠. 자, 그거 관련된 코드이고요. 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요거 본인들이 직접 쳐가지고 코드랑 그림이랑 확인해 보세요. 이해 안 되시면은 한번 돌아다녀 보고 상황을 보고 이해 안 되시면 한번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해보세요. 직접 만들어서 해보세요. 쳐가지고.
자,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 만들어 볼게요. New 클래스 하셔가지고 원래는 스타트 뭐로 돼 있죠? 근데 저는 마이 클래스 6으로 할게요. 마이 클래스 6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얘는 메인이 필요한 함수죠? 클래스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실행하면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카왁 타이어 클래스 사용하기. 이거 사용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클래스를 여기 넣어서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 DTO에 만들어 볼게요. 왜 분리해서 만드니까. 뭐, 원래는 여기 쓰셔도 돼요. 여기서 만든 다음에 옮겨볼까요? 카, 클래스, 카. 하나만 해볼게요. 네임, 퍼블릭, 스트링, 네임. 한 개만 해볼게요. 아, 두개 해야 되구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클래스가 있어야 되네. 카 이름이랑 좀 간단하게 한 개만 타이어 이름 해볼게요. 여기에 퍼블릭 타이어 카 안에 타이어 있으니까 원래 네개 있어야 되는데 타이어 하나만 해볼게요. 타이어 얘는 뉴 타이어 네, 이렇게 하죠. 얘 없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아닌가? 이 변수명이 빠졌네. 그리고 이거 에러 났죠? 왜 에러 났겠어요? 타이어 클래스 없으니까 에러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마우스 올려놓으면 이거 자동 완성 크리에이트 클래스 타이어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은 어디 만들 건지 나오죠? 짜증나네. 다른 파일로 만들 거면 써도 되는데 요 밑에다가 만들 거니까 그냥 클래스 해서 씁시다. 타이어. 오케이, 새로 타이어 만들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타이어에도 이름이 있죠? 퍼블릭 스트링 네임. 타자가 빠른가? 하고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타이어 필요하면 여기 자동차 필요하면 여기서 만들면 되죠? 카 C는 U 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다음에 C점 네임 카 이름은 자동차 타이어 이름은 이렇게 접근해야죠. 금호.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음 제가 해드린 게 뭐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클래스 외부에 만들자 얘기했죠? 내부에 만들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내부에 쓰시면 안 되고 외부로 빼면 여기 DTO에 요 클래스들을 추가해 봅시다. 빠른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빼봅시다. 여기 카 클래스 여기 추가해야죠. 오른쪽 클래스 클릭하시고 뉴 하시고 클래스 우리 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카 얘는 메인이 필요 없어요. 데이터 클래스여서 메인이 필요 없어요. 카 했고요. 그럼 카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어딨어? 이 칼을 절로 여기서 쓸게 아니고 여기서 정의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 이거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임포트 됐네요. 타이어 임포트 됐고요.
다른 폴더에 있으니까. 네가 에러는 뭐지? 저장 안 해서 그런 거 같은데. 아, 디폴트로 선언돼 있어서 그래요? 디폴트? 넘어갑시다. 안 배운 거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타이어도 만들어야죠? 요거 타이어 만듭시다. New 클래스 하시고 타이어. 타이어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 타이어 이름 같은 애 있으면은 패키지가 달라서 관계는 없는데, 하여간 이거 복사해가지고 일로 가가지고 타이어 일로 옮깁시다. 아이고 아이고. 됐죠? 이거 잘못 임포트 된 거니까 지우고. 됐죠? 그럼 카 생겼고 타이어 생겼고. 카 생겼고 타이어 생겼고. 자, 그다음에 지금 작업하는 데 가면 얘가 에러 났어요. 왜 에러 났냐면 아까 전에는 여기에 클래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른 패키지에 클래스들이 있죠. 자, 그래서 걔네들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com.human.dto 풀 이름으로 쓰셔야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풀 이름으로 자동 완성되면 본인들 확인해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할수 있어야죠. 이렇게 풀 이름으로 하면 해결이 된다고요. 저장해 볼까요? 왜 이렇게 이게 없으면 자기 클래스에서 찾아요. 이만큼에서 있으면 해당 패키지 가서 찾죠. 그래서 찾아본 거야. 이거 귀찮죠? 줄여 쓰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사용하는 게 임포트예요. 임포트. 뭘 줄여 쓸 거예요? 어떤 클래스를 줄여 쓸 건지 쓰면 돼요. com.human.dto. 카할 건지, 아니면은 DTO 밑에 있는 모든 클래스 하고 싶으면 별 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얘가 이제 이게 없어도 되죠? 이렇게 이게 없어도 돌아가죠? 패키지가 달라지면 저다 써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임포트해서 다안 썼죠? 어휴, 인터넷이 상태가 안 좋네. 잘 보여요? 인터넷이 또 끊겼다 다시 연결됐네. 자,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얘기하시고. 자, 문제 하나 내볼게요. 자, 이거 이미지 보시고, 이 데이터, 나무들 데이터죠? 요거 보시고,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클래스로 만들어 보세요. 트리 클래스만 만들면 되겠죠? 트리? 아이고. 이걸로 트리 클래스, 요 데이터들 다룰 수 있는 트리 클래스 만들어 보세요. 일단은 데이터를 뽑아야 되겠죠? 어떤 이런 데이터들을 담을 때 필요한 이거 똑같이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일단 필요한 데이터 선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정이 됐으면 클래스로 만들어야 되겠죠?
다 이것도 다 해서 카페 올려보세요. 일단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선정해 보세요. 제가 대충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애매한 건 한번 애매한 거 얘만 가르쳐 드려 볼까요? 나머지는 뭐 이게 H는 나무 키울 때 걸리는 시간이고요. 요 산은 경험도예요. 이 키우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도. 하나 키우면은 경험치를 4만큼 주고 6만큼 주고 5만큼 주고 8만큼 주고 높을수록 키우기 어려운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전체 심을 수 있는 나무 수. 나머지 추측해봐요. 다 가르쳐 드렸네. 뽑아보세요.